좋을 것 같았어. 되게 분위기 있게 풀고, 그리고 특히 20호 같은. 안녕, 연우입니다. 오늘은 저의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보자마자, 아, 귀여워 하는 소리가 바로 나오게 만든 총 귀여운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광고 영상을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이유. 바로 말티즈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성격이 아주 더럽고 귀여운 말랑콩떡, 콩떡 말티즈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런 굿즈에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말티즈랑 같이 살아서인지, 와, 유난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리페라랑 말티즈 아카이브가 함께 콜라보한 페리컬러는 못 참지 컬렉션이라고 해요. 진짜 장명 너무 귀엽죠? 근데 말티즈가 진짜 조금도 안 참더라고요. 여튼 이번 컬렉션 너무 귀여워서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정말 굿즈가 너무 귀여워서 굿즈 때문이라도 사야 돼요. 살짝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이런 스티커도 지금 난리가 났고 메이크업 파우치까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취지도 완벽합니다. 판매 수익금 20%는 또 기부를 통해서 유기동물들의 보호와 치료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오늘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근데 또 패키지가 약간 좀 힙한 말티즈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름, 또 썸머 페스티벌 되게 많잖아요. 요때 약간 청량한 또 강아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제품 보여드리고, 일단 페리페라 말티즈 아카이브 컬렉션 굿즈랑 함께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립톡이 이렇게 셀카 찍는 강아지, 뛰어오는 강아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름 여행에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요 말티즈 PVC 메이크업 파우치.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진짜 뭐지 했는데 저 이거 때문에 크록스 샀어요. 슈즈참. 그리고 요 껌딱지 스티커. 에폭시 타입도 있고 리무버블 타입도 있고, 저는 이미 지금 맥북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 하찮은데 너무 귀여운 요 파우치. 전 여기다가 간식 챙겨가지고 우리 마늘이 또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굿즈 진짜 미쳤죠? 대박났죠? 올리브영 전용으로는 이렇게 메이크업 파우치랑 쭈쭈참, 그리고 셀찍깡, 셀카 찍는 강아지 그립톡이 있고, 나머지 굿즈들은 클럽 클리몰에서 겟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 아이템도 무려 8개나 됐는데 제가 정말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단상자 안 버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신상인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6호,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는 이렇게 3개 호수랑 같이 그립톡도 들어있고요. 잉크 올블랙 컬러도 이렇게 말티즈가 귀엽게 그려져 있고, 잉크 신신 브러쉬도 라이너가 2개,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도 이렇게. 치크 진짜 너무 좋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는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팔레트 꾸며도 좋고, 하나 슬쩍 빼서 핸드폰에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오일 캡처 프라이밍 파우더는 브러쉬도 같이 있더라고요. 제품은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짠! 먼저 이렇게 베이스랑 눈썹을 하고 왔는데, 오늘 약간 뽀송뽀송 강아지처럼 할 거라서 파우더를 먼저 발라줄게요. 요 파우더에는 이번에 이렇게 브러쉬가 증정이에요. 근데 얘가 엄청 부들부들해서 얼굴에 문지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뭔가 강아지를 이렇게 얼굴에 비비는 느낌? 근데 또 요거 브러쉬 이름이 마침 쓰다듬게 브러쉬라고 해요. 이번 콜라보에서만 증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슥슥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엄청 뽀송뽀송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텁텁한 게 아니라 맑게 뽀송해진 느낌이고, 또 모든 피부 타입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비건 성분 파우더래요. 저도 한번 안심하고 오랜만에 아주 뽀송뽀송하게 기름기를 쫙 잡아줬습니다. 지속력도 되게 좋더라고요. 강아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6호. 오늘부터 모든 날이 깜찍할 거야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 보면 이렇게 말티즈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 심지어 여러분 컬러명이 털진 그레이래요. 근데 진짜 말티즈 조금만 안 시키면 약간 이런 컬러가 되긴 하는데, 장명 센스 뭐야. 먼저 요 베이스 컬러를 바를게요. 이렇게 넓게. 컬러는 전체적으로 데일리로 되게 쓰기 좋은 라이트하고 중채도의 컬러감이라서 맑은 느낌부터 음영감까지 적당히 넣을 수 있는 컬러고요. 또 이렇게 청량한 이런 마젠타 핑크랑 블루펄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시원한 쿨썸머 느낌으로 메이크업할 때 쓰기도 되게 좋아요. 컬러가 되게 쨍하지도 않고 약간 트렌디하면서 적당히 팝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데일리한 메이크업부터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까지 되게 다양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베이스 컬러를 밑에 언더까지 같이 깔아줍니다. 넓게 넓게.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인 피치 컬러. 이렇게 눈두덩이 뒤에 부분 넓게 넓게. 뒤에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올라와요.
곱게 삼각존 언더까지 화사한 화이트 핑크 컬러를 넣어줍니다. 음영은 이거를 넣어줄 건데 얘는 약간 회기가 도는 브라운이어서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라이트 톤 분들도 예쁘게 음영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더는 조금 둥글둥글하면서 가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리거든요. 점막이랑 이렇게 얇게 이렇게 아주 얇게 살짝만 뽑아주고 진한 컬러로 블렌딩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되게 진해가지고 아이라인 풀어주는 데는 진짜 컬러가 딱이더라고요. 아이라인보다 조금만 더 길게 음영으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쓴 브러쉬가 되게 좀 얇은 편인데 이거 남은 걸로 또 한번 애교살 이렇게 살짝 음영만 먼저 그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매 차이가 벌써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애교살에는 이거 마젠타 핑크 컬러를 과감하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애교살이 그냥 마냥 밝은 것보다 컬러감 있게 올라가는 게 또 확실히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눈매가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교살 음영 넣은 데까지만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하면 눈매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좀 커진 것 같죠? 그 청량한 이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눈 앞머리를 살짝 밝혀줄게요. 요즘 또 화이트 펄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살짝 키친 느낌도 나고 영롱영롱하기도 해서 전 여기 눈 앞머리에 톡톡톡톡 밝혀주고 그리고 여기 눈 위에 떴을 때 살짝 아이시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마스카라 할 건데 이렇게 잉크 올블랙 카라를 사용을 할 거예요. 1호는 롱컬링, 2호는 이렇게 볼륨 컬링인데 1호가 조금 더 스키니한 라인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2호가 좀 더 통통하고 얘는 확실히 속눈썹을 좀 발랐을 때 엄청 또렷, 확 막 래쉬를 붙인 것처럼 엄청 또렷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속눈썹이 조금 이쁘지 않게 났기 때문에 이 1호 롱컬링을 발라줬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호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더블 코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워터프루프 그 자체예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제가 예전부터 좀 추천드리긴 했는데 정말 지속력도 좋고 번진 걱정도 없고 또 최근에 제가 써본 마스카라에서도 정말 역대급 지속력을 자랑을 합니다. 정말 짱짱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최근에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여름에는 아무리 뷰러를 해도 제 속눈썹이 너무나 이렇게 착착 꺾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펌 봤는데 제가 뷰러로 속눈썹을 너무 많이 잘라먹었다고 펌을 좀 주기적으로 받을까 싶긴 한데 펌 약간 풀릴 때쯤에 지지지지 약간 풀리는 그게 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 메이크업에 글리터 빠지면 너무 섭하잖아요. 이 뽀짝한 글리터 라이너로 애교살에 포인트를 얹어줄 건데 5호는 울멍 핑크, 6호는 울멍 베이지예요. 저는 오늘 베이지 컬러를 발라볼게요. 발라보면 엄청 수분감이 딱 느껴지는 그런 글리터 라이너거든요. 그리고 얘가 브러쉬 촉이 되게 얇아서 그냥 원하는 포인트 이렇게 딱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블링크 프루프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윙크를 계속해도 번짐 없이 고정력 좋게 이렇게 딱 애교살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쓰기 너무 좋은 그런 글리터 라이너입니다. 완전 선명하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이크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치크를 바를 건데 치크도 이렇게 20호 구름이로 점프에 그리고 21호 깃선 제 앞에 아주 키치하네요. 이번 치크 좀 짱인 게 일단 여기 말티즈 귀엽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로 좀 조색을 해서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20호 같은 경우에는 청량감이 넘치는 이런 블루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쿨톤 분들은 이거는 하나 꼭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거를 쓸게요. 브러쉬로 톡톡톡 발라주면은 아까 파우더 처리를 하긴 했지만 얘도 진짜 유분기 딱 잡아주면서 엄청 뽀송하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쓴 블러셔예요. 코 밑으로만 안 내려가게 이렇게 눈 밑부터 해서 최근에 이거 치크 물어보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렇게 바르니까 벌써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색깔이? 그리고 이번 컬렉션 팔레트가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고
얘는요 울령 전용 스티커 기획 세트예요. 진짜 너무 귀엽고 제가 오늘 굿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스티커인데 아 제가 이렇게 스티커에 환장한 게 옛날에 아바타 갖고 놀 때 그때 이후로 없거든요. 팔레트 이렇게 붙여서 꾸며도 좋고 저는 지금 핸드폰이랑 에어팟, 노트북 이런 데다가 덕지덕지 붙여놨습니다. 하트가 메인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는 블러셔로 쓰기도 좋고 얘는 하이라이터로 쓰기도 좋은데 요거 하트 이렇게 막 섞어서 쓰면은 약간 영롱한 컬러의 블러셔처럼 쓸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으로 볼터치 조금 더 포인트 컬러 얹어주고 코끝에 약간 이 울먹울먹 포인트 아시죠? 하면서 여기 턱 끝도 살짝 해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할 때 항상 하는 건데 치크 컬러감으로 입술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치크로 살짝 풀어주면은 입술 경계도 되게 분위기 있게 퍼지고 립 펜슬 쓴 것처럼 살짝 오버립 그런 연출도 돼요. 그 요즘 제가 진짜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메이크업 팁이에요. 뭐 하이라이터도 사용을 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코끝에 이렇게 한번 스치기만 해도 벌써 조각 같은 코가 됐어요. 여기 이렇게 두 군데만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있거든요. 눈 앞머리 살짝 밝혀주고 코가 진짜 바로 똑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당연히 립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요거 15 댕스피릿을 써보고 나서 어쩌면 나는 여름 쿨톤 라이트가 아니라 봄웜 라이트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저한테 잘 어울려요. 근데 먼저 신규 컬러에는 이렇게 너무 귀여운 강아지 그립독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셀카 찍는 강아지 그립독은 올리브영에서 그리고 이렇게 달려오는 강아지 그립독은 클럽 클리오몰에서 1:1로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미치겠어. 컬러는 라이트한 누디 코랄 컬러의 15호 댕스피릿. 그리고 여름 쿨톤 분들한테 완전 찰떡인 16호 댕리둥절 그리고 모든 톤 분들이 정말 예쁘게 쓸 수 있는 맑은 애플레드 컬러의 17호 댕청망청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 저는 오늘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이 15호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진짜 립 문의도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거 출시 전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바르면 바르자마자 저한테 분위기가 생겨요. 이거 색감 너무 예쁘죠? 글로이 틴트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청초한 글로이 광택이고 계속 레이어드 해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광택이 살아나면서 맑은 색감도 유지가 되는 그런 틴트거든요. 이렇게 음파 해도 광택 안 깨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청량하게 맑은 살구톤 아닌가요? 그래서 여름에 또 페스티벌 때 이런 메이크업 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 이번 컬렉션에서 진짜 말티즈 하나씩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틴트 신규 컬러도 너무 예쁘고 또 글리터 라이너도 좋았고 치크도 완전 추천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페리페라 말티즈 아카이브 콜라보는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7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런칭 기념 프로모션으로 올리브영에서 25,000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요거 말티즈 PVC 파우치를 증정을 해드리고 15,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 요 귀여운 말티즈 슈즈챔도 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굿즈들은 클럽 클리오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구매 꼭 해야 되는 이유 7월 17일까지 올리브영 온라인몰 기획전을 또 하는데 이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슈즈챔을 하나 더 준다고 하니까 요 깜찍이들 이번에 꼭 데려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품들 사용해서 최근에 진짜 많이 물어봐주신 요 메이크업 한번 찍어봤습니다. 너무 괜찮죠? 예쁘죠? 제가 진짜 굿즈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말티즈랑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귀여워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